한 기자 그 댓글 가끔 봤어요. 댓글을 열성적으로 다시는 분들이 아, 왜 태권도 진흥재단, 태권도 원은 왜안 다루느냐. 올해 솔직히 한 번도 안 다뤘거든요. 그런데 그랬나요? 저희들이 뭐 태권도 원에 대해서 뭐 관심이 없는 게 아니라 그큰 이슈들이 펑펑 터지다 보니까 태권도 원 40여 편 다루면서 한 번도 안 다룬 거 맞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왜 댓글에서 왜 자꾸 태권도원을 다뤄달라고 하는지, 태권도원 관계자인가? 아니면 태권도원을 그렇게 사랑하시는 분인지. 저희가 다루더라도 그와는 전혀 좀 다른, 그분이 요구하는 거와 네. 저희가 그러니까 제가 지금 새해 했으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태권도 원이 주제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제 개원한 지가 이제 1년 반 네. 이제 실질적으로 작년이 됐죠. 작년 4월에 이제 개장을 했는데 세월호 사건 때문에 세월호 전 그 어떤 그 국가적으로 좀 분위기가 그래서 이제 개원 시기를 9월로 미뤘지만 실제 운영은 4월부터 진행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이제는 이제 과거 이제 정부 자금을 막대하게 쏟아부었는데 네. 이렇게 적자 운영이 계속되면 어떻게 하느냐 그런 이제 지금 뭐 국정감사에도 이제 슬슬 시작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국기원이 이전해야 된다가 이제 직접적으로 거론도 되고 있고 이제 이런 상황에서 이제 꼭 국기원이 이전하냐 이걸 다 떠나서 전반적으로 태권도원의 정체성 뭘 해야 되는 것인가? 그리고 태권도원이 정말 적자를 메꾸는 게 우선이냐, 아니면 태권도 성지를 만드는 게 우선이냐, 그리고 태권도원을 그러려면 활성화 시킬 수 있는 게 무엇이냐, 그거에 대한 이제 우리도 역시도 그 태권도원과 이제 거리가 우리가 다르지 않거든요. 이제는 태권도 앞으로 정부에서 단일 종목에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이렇게 한다는 거는 쉽지 않은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아직 성지 아니라고 저는 늘 이야기합니다. 네. 성지는 아니죠. 성지를 위하여 조성된 곳이라는 거죠. 뭐 정말 성지라고 할 수 있는 태권도 메카라고 할 수 있는 곳으로 만들어지려면 지금 우리가 태권도인들이 우리 태권도계에서 태권도 미래의 어떤 사람들이 뭘 해야 될지를 이제 진지하게 우리가 이거를 뭐 전문가들 또 우리의 생각들 각각의 또 생각들이 다를 거예요. 네. 그것들을 좀 이야기하는 시간은 분명히 필요하다. 힘도 있게. 예. 그리고 지금 뭐 태권도원이 정상적으로 가고자 하더라도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없다라는 거죠. 그런 네. 부분들 현실적으로 처우가 얼마만큼 어렵기에 사람들이 줄사표를 쓰고 이렇게 떠나는지 그리고 계속해서 이제 거기는 정부와 밀접적인 어떤 인사적인 그 관계 속에서 한계성 과연 태권도원을 운영하는 태권도 진흥재단의 역할 그리고 뭐 그게 정부 어떤 그늘 속에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정부의 어떤 거기 한다면 과연 태권도가 정부 어떤 산하의 어떤 속에서 어떤 아바타처럼 움직여야 되는 어떤 상황이 되느냐 그것도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들에서 저는 분명히 태권도원이 신년 저희 어떤 첫 번째 어떤 주제로서도 굉장히 상징적일 수도 있고 중요한 요소라. 그래서 제가 긴급 제안합니다. 네. 1월 초에 저희가 태권도원에 가셔가지고 전망대에서 긴급 구조 촬영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엄청 추울 텐데? 전망대 커피숍 있어요. 거기 안에서? 일단 일단 저 태권도 현장으로 갑시다. 그날은 좀 눈보라가 쳐도 상관없을 것 같은데 네? 그럼 어떻게 그렇게 할까요? 저는 제안하는 바입니다. 네, 저도 동의합니다. 양 기자는 어떻게? 제청합니다. 이제 3층 나와야 돼. 가야죠. 개인 가서 좀 시기를 잘 잡아야지. 그래요. 근데 지금 태권도원에서도 고민이 많이 있고요. 지금 뭐 정부에서도 비전 태권도 2020이라고 그래서 태권도 어떤 신한류 그리고 어떤 문화 한국에서 시작된 태권도가 이제는 전 세계에 갔지만 여러 가지 뭐 그런 부분에서 이제 정부 뭐 중장기 계획 같은 비전 계획을 좀 세우고 있습니다. 거기에 핵심 요소가 태권도원이에요. 네. 근데 각계 전문가들이 바라보는 어떤 상황에서 태권도원이 어떤 무주공산이 돼서도 안 되고 또 이게 기업들을 위한 워크숍 장소인지 아니면 학생들의 청소년 수련관인지 이런 정체성들이 계속 하는 가운데 태권도원이
과연 어디로 가야 될까? 그거에 대해서 우리 태권도인들이 너무 무관심해요. 그런 부분은 태권도원이 태권도인을 위한 태권도원인데 비태권도인, 비태권도 결국 비태권도인이지만 그분들이 그곳에 머물면서 생활하면서 체험하고 수련하고 그걸 통해서 태권도를 우호적으로 갖는 건 좋지만 태권도인들이 이걸 충분히 활용을 해서 이것을 좀 예, 닳게 하고 그러면서 그럴 때 또 외부인들이 들어와서 태권도의 우호적인 어떤 생각 어떤 긍정적인 요소를 갖게끔 해야 되는데 예, 우리 태권도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내년에 연수원도 내려가잖아요. 국기원 연수원이 그렇죠. 이제 내려가는데 그걸 신호탄으로 해서 아마 국기원이 향후에는 좀 내려가지 않을까 그런 부분도 있고 지금 상징지구 건립도 역시 지금 이제 난항을 가능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정부 예산이 어긋나 버렸잖아요. 아, 100억 가량이 안 준대요? 예. 지금 우선 예산안이 통과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김태현 회장이 뭐 재임 기간에 대한태권도협회 회장으로서 대한태권도협회 특별 예산 한 80억 중에 한 60억에서 80억 예산 중에 20억을 이제 전용으로 해서 그 태권도 상징지구 그쪽 건립 비용으로 줬고 국기원에서는 30억을 줬잖아요. 그래서 태권도 170억으로 짓기로 했던 상징지구를 태권도계뿐만 아니라 뭐 거의 이제 기업은행 그 금융권에서 그렇죠. 20억을 주고 20억. 예, 20억을 주고 나머지 태권도 뭐 거의 해외에 있는 사부님들을 위주로 해서 한 3억 됐나요? 그러니까 150억 정도가 부족해요. 그러면 100억 50억을 기재부나 이쪽은 애초에 이거를 태권도인들이 도네이션을 해서 기부금을 해서 하기로 했는데 이거를 어떻게 다 정부로 충당하느냐 약속을 이행해라 해도 안 될 것 같으니 그러면 태권도계에서 50억을 예, 국기원과 대한태권도협회 특별기금을 주고 나머지 부족분 100억을 기재부에 다시 요청을 해서 정부 예산을 투입해서 하자. 문체부도 그런 같은 생각으로 추진했는데 이게 어긋나서 지금 정부 예산이 빵꾸가 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김태환 회장이 문화체육관광부에 또 특별기금이라는 예산이 있는데 그거를 받겠다, 뭐 주기로 했다라는 걸 확답을 받았다고 했는데 문체부에서 근데 그것도 이 100억이라는 돈이 그렇게 작은 돈이 아니죠. 체육진흥공단에서 그 유동성 있게 활용할 수 있는 예산은 사실 크죠. 근데 그 전부터 문체부에서 이제 그 실시간으로 나왔던 얘기들이 뭐냐면 태권도 쪽에서 좋은 아이템 내지는 어떤 좋은 안이 있으면 그 기금을 갖다가 쓸 수 있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장관이 자기 임의로 쓸 수 있는 돈만 해도 벌써 한 400 정도 된다 그러면 근데 이제 그걸 그냥 주는 게 아니잖아. 뭔가 좋은 아이템이 있어야 되고, 뭔가 그게 좀 형식과 실질이 다 맞아야 되고, 뭔가 취지가 분명해야 되고, 그런 것들이 있으면 갖고 갈 수 있는 그 캐파는 분명히 있다라는 게 이제 정부 쪽 얘기였는데, 결국 그 돈에서 빼오는 거예요. 그 돈에서. 그러면 장관 의지에 따라서 그게 결정되나요? 그쪽 얘기는 그런 거예요. 그러면 조근에 오는 30일 날 케이아트홀에서 문화가 있는 날이라는 행사가 지금 준비 네. 중이에요. 그거에 문화가 있는 날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굉장히 한 행사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굉장히 매우 특별한 사람 초청을 한대 거기에. 그게 누군지 모르겠지만 근데 거기에서 그날 분위기에 따라서 지금 이와 관련된 예산들이 아마 확정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그래서 거기에 문화가 있는 날에 말이 문화가 있는 날이지만 그날 진짜 주제는 태권도는 문화라는 어떤 컨셉으로 간다는 거죠. 태권도가 한류의 원조고 지금도 많은 전세계 206개국에 한국에 시작된 태권도가 전세계 206개국의 많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요소를 준다라는 포맷으로 많은 영상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굉장히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문체부의 담당자들이 한 3주 전부터 비상상태로 지금 거의 케이아트홀에서 뭐 전문 연출가, 뭐 기획가, 뭐 별의별 전문가들이랑 그 문체부 실무진들이 거기에 지금 태스크포스 팀이 구성돼가지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근데 나는 솔직히 그래. 나는 좀 시각이 삐딱해서 그런지 지금 그러니까 대통령이 갖고 있는 순수한 태권도에 대한 어떤 좋은 이미지 예를 들어서 칸타르 시범 가서 보고 그런 것
되게 태권도에 봤을 때 굉장히 긍정적인 난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태권도 진흥재단의 태권도원의 상징지구에 100억 정도의 예산이 지금 그 빠진 부분과 관련해가지고 정부에서 지금 잘린 거죠. 사실 기재부가 하는 역할이라는 건 원래 그런 거예요. 예산이 올라오면 그 예산을 다 걷어내는 데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정부에서 이제 통과가 안 됐고, 국회 통과가 안 됐고, 결국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기금을 활용해서 써야 되는데, 적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뭔가 어떤 그 추진 동력이 있어야 되고, 마침 대통령도 태권도에 대해서 어떤 좋은 어떤 감정을 갖고 있다라고 하고, 태권도로 봤을 때 굉장히 좋은 거라고는 생각해요. 그래서 태권도 진흥재단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태권도원 상징지구뿐만 아니라 대한태권도협회건 국기원이건 뭐 어떤 그 어떤 그 어떤 지원 내지는 어떤 협조를 많이 받을 수 있다 그러면, 대통령의 의지로 받을 수 있다 그러면 굉장히 뭐 태권도계 입장에서 봤을 때는 긍정적인 입장이다. 이거 뭐 사실인데, 전 또 한편에도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최근에 그 역사의 국정화국가서 논란 등 관련해서 결과적으로 뭐 이건 방송 안 나도 상관없는데, 대통령이 생각하는 것 내지 이런 것들은 아버지 때로부터 시작된 어떤 태권도와의 인연과 지금에 있어서의 자기가 있을 때 태권도, 결과적으로 뭐 모르겠어요. 태권도가 결국에는 박씨 분열로 인해서 뭐 이렇게 뭐 이런 뭐 이미지 내지는 어떤 치적 사업하려고 그러는 거 아닌가, 태권도와의 연관성. 난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참 안타깝습니다. 태권도의 위치라는 것이 솔직히. 태권도가 어떤 세계 속에 꽃을 피게 된 계기가 월남 파병 아닙니까? 태권도 교관단 파견인데, 그때가 이제 박정희 대통령 시절이고, 또 1970년도에 그 태권도가 이제 국기가 아니고 뭐 씨름이냐 축구냐 막 할 때 김은용 전 총재가 찾아가서, 그때 이제 청와대 그 시절인가요? 또 뭐 그래서 가가 국기 태권도 휘어나만 써주십시오. 그게 뭔데? 아니 태권도가 어떤 호국에 뭐 여기서 뭐 국기나 다름 없으니까 하나만 써주십시오. 그러니까 친분으로 그렇게 써줬던 것이 그날, 그러니까 지금도 태권도는 국기는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 많은 국민들이 국기로 생각하는, 그래서 그때 당시 김은용 총재가 잘한 건 굉장히 잘한 것 같아요. 그래서 가지고 와서 협회 직원들한테서 이거를 복사할 수 있는 만큼 다 복사해서 전국의 모든 도장과 곳곳에 이걸 붙여, 그 액자로 해서 표고로 해서 붙여라 그러면서 국기가 된 거죠. 아무튼 뭐 그건 있는데, 그거를 태권도 그 전현직 대통령 때문에 태권도가 오늘날 이겼다고 이거를 이 모든 걸 딱 프레임을 짜버리면 그거는 좀 문제가 있죠. 뭐 아 그렇고 역사의 어떤 그러면 뭐 이것도 없는 얘기지만, 그러면 우리 진보 계열의 우리 저 김대중 대통령하고 왜 노무현 대통령은 태권도 진흥 정책에 그렇게 소홀했을까? 그게 그러니까 문제인 거예요. 왜 태권도를 거기다 해가지고? 아니 김대중 대통령이 태권도 공원을 처음 해야 되는 그 시절에 시작됐고, 노무현 정권 때 무주가 선택이 됐고, 박근혜 대통령 때 얘기하고 그걸 완공이 됐네. 하여튼 전현직 대통령이 다 관련 있네. 역대 대통령 시절에 태권도 진흥 정책은 그건 좀 끼워 맞추기 감이 없잖아 있어서 그건 나중에 얘기하고, 일단 그러면 한 기자가 제안한 대로 내년 새해 초에 1박 2일로 태권도원에 저희 제작진이 가서 태권도 진흥재단 근무 환경, 경영 상태 주로 전반적인 것 저희들 점검을 하는 걸로 합시다. 오늘 약속을 합시다. 1박 2일로 태권도원에 새해 초에 가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하나 좀 큰 주제, 태권도 어떤 대의적 관점에서 그런 주제를 가지고 지금부터 많은 그런 것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해결 안 된 태권도의 어떤 역사적인 논쟁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너무 정치적인 요소들이 우리가 좀 막 그 이슈들이 막 갑자기 이제 빡빡하니까 막 그걸 했는데, 태권도 역사 삼국시대로 갈 것이냐 해방 이후로 갈 것이냐, 그 어떤 양립되는 어떤 역사 어떤 논쟁들, 끝나지 않은 그들의 어떤 주장, 그리고 그러니까 주장이 아니고 그 어떤 논리와 그런 것들이, 왜냐면 태권도 학과가 안 태권도 학이 안 생기는 것들이 하나 가장 기본적인 게 철학과 역사 정신이 부족해서거든요. 이게 정립이 명확하게 안 됐거든요. 네. 그래서 국기원의 역사도, 국기원에서 말하는 태권도 역사도 원장의 가치에 따라서 바뀌는 그런 상황들은 더 이상 와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학계라든지
이 뭐 모든 제도공학 이 사람들이 어느 한 부분이 일치를 시켜야죠. 뭐 그런 부분들. 또 하나 태권도 기술이 부족하다, 뭐하다, 뭐 강하다 어쩐다. 우리 실전 기회나 한번 하기로 했잖아. 태권도 정말 강한가? 약한가? 뭐 그런 것들. 뭐 그런 거 다른 타 무술과 어떤 비교 그런 걸로 이어진다면 품새에 대한 부분들. 품새 너무 단조롭고 뭐 품새 선수권대니 그래서 뭐 지루하다 뭐하다 하는데 태권도 품새와 연관되는 가타 예전에 서기전에 작년에 재작년에 우리 세계 태권도 연맹 우리 워크샵 때도 한번 발표를 했지만 관심을 많이 가지셨지만은 정말 우리 태권도가 가라드에서 모방한 거냐 그걸 떠나서도 그럼 그 비교했을 때 어떤 게 나은 거지 그리고 ITF 창원유라든지 이런 것들이 과연 태권도를 외색적인 어떤 다른 태권도로서만 봐야 되느냐 아니면 원래 그걸 봤어야 되느냐 그리고 지금 수면 안으로 갈아져 있는 어떤 팔계 품새 같은 것들 어떤 이런 품새 어떤 이미 개발되어 있는 품새들의 어떤 복원과 우리가 또 다시 어떻게 인식을 할 건지 그런 것들 뭐 그런 것들도 좀 다뤘으면 합니다. 이거를 하면 많은 사람들이 또 관심을 가질 겁니다. 이게 이제 또 정치 관심 없는 사람들이 있는가 반면에 품새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관심이 많죠. 그리고 어떤 그게 콤플렉스이죠. 이게 특히 카타 이 품새에서는 이 가라데의 꼬맹이도 왜 태권도 저렇게 할 수 없지? 근데 약간 다른 건데 뭐 이런 것들.